야. 분노 들고 나왔습니다. 작정한 거죠, 이거? 난리 났습니다. 어차피 팀에서 뭐 자타공인 버리는 카드다라고 지금 인터뷰까지 나온 바닥에 잡으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한 번 더 일단은 탈출감으로 일단은 한 번 더 뜨는 것까지 막아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철병 태풍으로 밀어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알아서 근데 이게 밀어내도 어차피 호출을 통해서 한번 끌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끌고 오나요? 튕겼어요. 이러면 뒤구까지 또 빠져버렸죠. 최성 선수가 분노를 갖고 있다는 걸 네. 아직 김신겸 선수가 모르거든요. 아 그렇긴 하죠. 아직 불구를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인지 불구인지 더 아마 체크해볼 것 같습니다. 탈출기 하나만 빼낸다라면 그 다음에 한 번의 기회를 잡아서 잡아 끝낼 수도 있어요. 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시간 아 먼저 보여줘 버렸죠 분노. 아 보여, 이거 근데 기존 탈출까지 사용했고 여기서 정 한번 돌리면서 아 이제는 쉽지 않을 것 네. 같아요. 호체 쓰고 중력진을 이용해서 상대방이 못 들어오게 계속 막아주는 셀 수 없고요. 게다가 치환까지 있기 때문에 네.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강신? 강신 먹고 봤고요. 네, 혹시라도 본인이 맞았을 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풀을 계속 돌렸고요. 드리블이에요 이거. 네. 네. 풀 돌리면서 본인이 안정감과 공격력을 다 가져가겠다 그런 센스고요. 본인은 불필 상대라. 아, 그치예요. 분노를 깜짝수로 들고 나왔는데 네. 아쉽게 됐어요. 그치요. 표정이. 아유, 날 상대로 잡은 거. 네, 얕게 쓰네. 근데 사실 그리고 같은 팀에 또 우승자 출신, 역사 우승자 출신은 권영우가 있어서 연습은 뭐 엄청나게 했겠죠. 역사전은. 하지만 뭐. 네. 본인들이 믿고 있는 에이스 카드 맞상대를 하지 않은 건 또 거듭 말씀 것처럼 이출나 뭐 그러려니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김신겸의 개인전에서 왕쪽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쿠데타는 아직도 남은 카드 둘 다 개인전에서 막강하기 때문에 이젠 GC부산 레드에서는 싱글 다음 누가 나갈 거야에 대해서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만약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에서 암암전 진짜 암살 누가 잘하는데 그래서 요즘 최고는 또 누군데를 가려볼 수 있는 두 번째 세트도 충분히 가능한 그렇죠. 일이라 보여집니다. 김영기 선수가 그런 매치를 내심 항상 바라기도 했고요. 네. 아, 이제는 박진영 자꾸 본인이 짱 될 때 됐거든요. 그쵸 뭐 다른 장소에서 잡아봤자 뭐 인정도 못 봤습니다. 왕위를 계승하는 중입니다. 한마디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네. 이 자리에 잡아야 됩니다. 네. 우리 불초 토너먼트에서 잡아야 공인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트는 손이라던가 플레이어의 권혁우 손 뛰었어요. 위치가 김현규 선수인 것 같은데. 김현규죠? 네, 느낌상은 김현규입니다. 상대편 한준호인가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준호입니다. 이렇게 되면 암암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네. GC부산 레드에서 좀 할 만한 상태예요. 한준호 선수가 그나마 개인전 에이스라고 지금 평가받고 있고 김현규 선수가 좀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 이걸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변신한 한준호고요. 김현규, 하여튼 이번 기사 토너먼트, 지난번 우파대회를 통해서 하여튼 본인의 지명도 계속 올리고 있어요. 네. 하지만 또 탈출기가 두 개 있는 암살자를 하더라도 공중 콤보 위주로 승부를 보는 네. 주술사에게는 그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김상욱도 맥을 못 추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한준호의 주술사이기 때문에 김현규 입장에서 과연 이걸 받아칠 수 있을 것인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양팀은 스토리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오늘의 두 번째 세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폼이 확실히 올라와 있는 거는 진짜 그건 확실한데 네. 김현규가 과연 한준호까지 넘어설 수 있느냐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자, 경기 준비 됐습니다. 자, 김현규와 예마스타는 한준호의 대결입니다. 가겠습니다. 양팀의 두 번째 세트 경기 보시죠. 세트입니다. 오, 경공전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김현규가 그냥 밥만 보고 달려가는 모습이 돌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네, 그러나 상대진에 빨렸죠. 네, 항마진 펼치고 서로 서로 생존기 하나씩 돌리고 있습니다. 아마 뭐 한준호 입장에서는 지금 때리나 어이구. 하지만 연막을 쳐놨기 때문에 그렇게 큰 데미지 안 받을 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쿨까지 돌리면서. 적극적으로 데미지 딜 교환에 있어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다시 한번 공중 콤보? 네
아, 이렇게 되면 한준호 선수가 벌어놓은 포인트를 앞세워서 수비적으로 한번 굳혀보겠다 이런 심산으로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때 한번 튕겼죠? 방탄보 튕기기 당하게 되면은 정말 가만 나옵니다. 네, 한 번에 또 연계기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 마령이 없지만 아 마령 소환했네요. 금방 이러면, 돌아오거든요. 네, 이러면 2단 공중기의 경기 진짜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한준호 저 김현기 입장에서 마무리될 치환. 수도 있어요. 네, 걸리면 치환을 조금 섣부르게 사용한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떤 튕겼어요? 은신 벗겨내고요. 네. 이제는 강탈 곧 돌아오거든요. 강탈에서 이어지는 강제 공중 콤보. 큰일 납니다. 이거 지금 김현규가 각을 아예 못하고 아이고. 명령은 다행히 없었나 본데요. 네. 스텝으로 빠지면서 일단 본인은 살아났습니다만 방 아이고 다시 한번 덮어져요. 은신 캐치가 진짜 좋아요. 네. 네. 이거 뭐 다운 한번 맞아줘도 상관없거든요. 어차피 항마진 둘러놓은 상황에서 타겟팅 안 잡히는 순간 계속 시간 벌고 항마진 끝나는 타이밍 때 자 이제 시간 돌아왔지 마령 뽑아줄게. 또 튕기기? 잘 벗겨요. 네, 튕기기가 계속 갑니다. 정말 공포스러운 팅스웰이거든요. 어떻게 들어갈 만한 방법이 없어요. 아니, 계속. 근데 이거 등지고 있으면 힘들어요. 또 등지죠 뒤로 벽에. 그리고 중력진 땡기니까는 뒤를 못 밟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날이라도 쓰고 싶은데 지금 각이 안 보입니다. 네. 마령으로 계속 위치를 잘 변경해주고 있어. 못 가는 것 같은데 들어갈 구석이. 네. PC방 옆자리였으면 난리 났어요 이거. 아니 이거 너무하잖아요. 상대하는 암살 입장에서. 아, 물론 암살도 상대방을 짜증나게 하지만 등대고 있으면 자 일부러 이거 왜? 이거 호출로 불러오면 그만이거든요. 네. 이제 다시 마령 불러올 때까지 조금 버티면 되고요. 왜냐면 보진 캐치에 이어지는 콤보. 아 조금씩. 자 보호부 있고 이제 마령 나오거든요. 네 이제 마령 나옵니다. 아 보. 진짜 기분 나쁘게 저참하게 악랄하게 플레이했어요. 와 정말 솔직히 게임을 하다 보면 그런 저도 장면 정말 자주 나오잖아요. 와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뭐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만 당하는 입장에서 정말 노양심이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등 좀 그만돼 얘기가 나오고 싶은데요. 좀 깨야죠. 자기가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건 이 게임 상태로 허용된 거니까. 너 어떻게 뭐 나무님 날리기로 끌어내던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네. 그런 파일법은 아쉽게도 나오지 않았고요. 아직까지 그 파일을 하기 위해선 마령이 없어야 돼요. 네. 근데 마령이 있으니까 뭐 안 됩니다. 아, 마령과 함께 이제 없을 때는 생존기 뭐 네. 보호부라던가 항마진이라던가 깔아주고요. 뒤 왠지 뒤 잡힐 것 같다? 싶으면 중격진을 땡겨서 상대방 위치 그렇죠. 터뜨리면 되고요. 그리고 한번 마령이 없는 타이밍 때 항마진 깔면서 시간도 벌어주면 되고요. 항마진 끝났네? 그러면 마령 부르면 되고요. 또 중력진으로 위치 뒤에 못 잡게만 하면 되는 거야. 나나를 못 날리니까. 아니, 커맨드 입력하면 몇 개 때문에 그 많은 공격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데미지는 미미했습니다. 네. 키보드 빠진 상태라 더 아파요. 솔직히. 와 정말. 아 이건 정말 얄밉네요. 이런 태그에서는 한준호 선수. 네. 아까 전에 꽃길 누구한테 다른 분 카톡 오셨어요. 예. 네. 연락 오셔가지고 네. 하트 있는 거 봐서는 심상치 않은 네.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랑 갖춰진 거 아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주고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1점씩 주고 받았고 이번에는 태그 매치로 한번 화력 대결 펼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태그 매치. 로 넘어가 아 물론 이제 한준호 선수가 검사에서 주술로 바꾸긴 했습니다만 정말 손에 이제 조금씩 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네. 지금 눈에 보여서 한 번 그 태그 매치에서의 빵 딜 얼마나 나올지 기대가 되고요. 네. 스크레타와 G13 레드의 태그입니다. 앞서도 보신 것처럼 태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태그로 이 양 팀의 기량하는 걸 가름해 봐야 돼요. 싱글을 한쪽에 모두 가져간다라는 거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태그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승패를 가를 수밖에 없어요. 네. 가중치가 다르니까요. 7세트 3점 말씀합니다. 분위기 좋은 앞선 레드. 반대로 쿠데타는 방금의 패배가 좀 충격적이었는지 그렇게 네. 분위기가 좋은 편 아닌 것 같아요. 네, 김영규 좀 쌓인 게 있을 텐데 웅크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여기서 풀어야죠. 네, 좀 풀어야죠. 그래야 되겠죠? 네. 준비됐습니다. 세 번째 세트입니다. 경기 보시죠.
우비적인 플레이의 끝판왕. 네. 주술 대 주술전인데 문제는 김신겸 선수가 지난 주주전에서도 보여줬듯이 그 와중에도 조금씩 이득을 가져가는 플레이를 잘한단 말이죠. 네. 뭐 사실 주술 대 주술전은 그냥 주고받고 있긴 한데 이 정도로는 끝낼 만큼 들어가야 안으로 한마진 안으로 너무 빠졌거든요. 시간에 양쪽 다 주고받았고요. 확실히 비슷해요. 이게 순간적으로 지금 마리엄을 조금 더 늦게 소환을 해주면서 강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난입으로 네, 강탈이 없기 때문에 공중 콤보로 확실하게 끌고 간 루트가 없어서 탈출이 없어서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교체했죠. 암암전으로 맞바꿔서 한번 해줬는데요. 네. 세팅이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난입해서 세이브 해주는 모습이고요. 지금까지의 공격적인 수를 주고받았는데 이득은 지시부산이 훨씬 많이 가져갔거든요. 저 김신겸 피 3분의 1 김영규도 반피. 네. 지금 김영규는 아마 어금니가 부러져라 집중하고 있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드디어 박준희와 만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면 나도 암암전 네. 할만하다. 야, 연하가 구해주러 왔죠. 네. 하지만 박준희 선수 적의 난입에 대처하는 플레이가 정말 보통 아니거든요. 김영규 약간 손이 꼬이는 것 같은데요. 풍도 거리가 됐었는데 정확한 위치 정확한 거리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긴 합니다만 조금씩 좀 애매한 보기보단 기니까요. 네. 좀 나오고 있어. 어쨌든 힌트는 되진 않았어. 예, 제대로 잡았고 난입까지 견제. 이제 도망쳐야죠. 네. 그러나 그렇게 두지 않아요. 이거 잘못하면 아 그래도 탈출 은신은 돌아오네요. 네, 은신 돌아서 은신은 바로 사용했죠. 정말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네. 어쨌든 현재까지는 박진유가 할 만합니다. 둔주가 깔려 있던 말던 지금 공중 콤보로 한번 끌고만 가면 한준호 선수가 대기 중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제 바꾸는 게 낫겠다. 압박감이 엄청나죠. 그럼요. 한번 잘못 걸리면 나오자마자 뛰고 있어요. 네. 이거 나와야죠. 구해줘야죠. 근데 한준호의 난입을 생각보다 좀 많이 사용하네요. 최성진과의 연계보다는 오히려 교체를 길게 경기 가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확 몰아쳐서 끝내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한 명 다운이 뭐 제일 좋은 약이니까요. 지금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해도 괜찮은 게 뭐냐면 저쪽이 써야죠. 거기다가 각성인 상황 또 기절 탈출 이거 좀 아쉽겠네요. 정말 방탄은 상대한 입장에서 또 등대고 있죠? 뭐 양쪽 다 별로 들어갈 생각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주술사를 얼마나 이게 견제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인 게 한준호 선수 암살자전 잘하거든요. 네. 다시 교체. 네. 맞추전. 지금 전체적으로 자원 소모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중에서 특히 쿠데타가. 네. 소모하고 성공을 모르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거 저렇게 또 빠져요. 굉장히 좀 일방적으로 밀리는 정도인데요. 거기다가 이것도 교체를 사용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도 있을 정도이거든요. 권역으로 바꿔야 돼요. 네. 박진우 선수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했냐면 혼자서 지금 홍구멍이 불 들어왔어요. 아 그러네요. 지금 사실 6분 보통 한 5분대 정도까지는 들어가야 네. 머리가 이제 깜빡짝이기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빨리 돌아온 거죠. 김영규 선수에게 압박을 그만큼 확실하게 넣어줬다라는 거고요. 암살자로 이제 한번 화끈한 데미지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권역은 움직임 별로 없고 최덕진만 저렇게 요란하게 저러고 있어요. 예. 평소 성격이거든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아, 둘 다 다운 미연. 양쪽 다 똑같고요. 이거 보고 던졌죠? 사이사이에 저 틈에 괜히 돌진기 넣겠다고 욕심 부리다가 네. 죽이게 주는 순간 큰일 나겠죠. 최성진 내력에 대한 자신감. 그렇습니다. 탈출이 네. 가만히 서서 보고 있는 탈출이 네. 있었어요. 자, 5분 때 돌아오니까 이제 사자머리 불 들어오고요. 네. 민망해서 빠졌습니다, 지금. 구성에서 빼내야죠. 콤보. 네. 네, 이 정도는 아마 버텨줄 거. 은사? 땡! 반격이네요. 공중콤보. 권혁은 굉장히 섬세한 플레이 좋았습니다. 다운 캐치, 상대방 캐치까지 확실하게 성공해줬고요. 생존을 위해서? 탈출기 쿨 돌려줬죠. 하지만 돌려준다 하더라도 둔주의 진과 맞바꾸게 되면 다시 한번 암살자가 이득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성공권을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덤벨 있네요. 자, 데미지 마무리! 그런데 이게 어쨌든 킬각을 잡았을 때 범벨을 사용하지 않는 것
것은 본인이 남아있는 10초가 10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강제교체를 선수.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강제교체 때문에 덜미를 잡힐 수 있어요. 지금 강탈까지 네. 있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떨어지지 않으면 거리 안 빠져요. 거리 안 빠져요. 이제 이게지.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간신히 살렸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죽었어요. 마룡살로 네. 다음 타자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줄줄이로 나오면서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 피가 거의 없죠 지금. 뭐 이거는 한준호가 아이고 마룡살 하지만 빗나갔고요. 네. 네. 오히려 그런 다음에 마무리. 아 이번 판은 다른 의미로 올킬 나오겠는데요. 다시 한번 요. 자, 네. 어 이거 그래 이거. 네 벗어날 만한 기세가 네. 없었어요. 자 이거 그러면 올킬. 올킬 찬스 맞습니다. 올킬 찬스. 올킬 찬스. 올킬 찬스 맞아요. 올킬 찬스 맞아요. 이게 맞는 이유가 박진효 선수가 난입이 없고 그리고 최성진이 교체가 없는 써야 돼요 써야 돼요. 네. 잠깐하고. 갚아줬네요. 네네네네. 아, 최성진 선수까지 내친 김에 잡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네, 우리가 너무 최성진을 간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약관돼요. 미안합니다 최성진 선수. 네. 이런 한방이 있는 선수거든요. 한범균의 그 좌우로의 범위도 꽤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또 쓰면서 움직일 수 있어서요. 네, 함부로 그거를 피하기는 좀 어렵죠. 최대한 이용해 준 최성진이고 한 달 조금 넘게 했으니까 이 정도 이제 익혔습니다 최성진이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또 좋긴 했습니다. 한준호의 이번에 그 차지하는 비중이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데미지 공중 콤보에서의 끼어들어서의 데미지라던가 1대1에서 김신겸 선수에게 결코 밀리지 않았다는 거. 그게 중요하죠. 주술 전에도 안 밀렸습니다. 김신겸은 참고로 주술을 이용을 해서 우리나라 전 세계 최강을 먹었었던 주술사였는데도 불구하고 한준호가 이 정도까지 훔쳐왔다? 네. 이거는 신사는 바가 좀 있죠. 그렇죠. 주술의 억울은 다 만들었는데요. 한준호가 저 정도까지 해주는 거는 한준호도 잘하는 게 있습니다만 태그에서는 팀원들을 믿기 그렇죠.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예요. 팀원의 아, 서포트. 네. 그러니까 누구를 믿느냐? 이거는 최성진을 믿고 저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박진효보다는요. 아, 뭐 2타 뭐 이런 거 없이 딜 넣을 만큼 넣고 적 나오자마자 홍문호이까지 거의 뭐 한준호 선수가 반 이상 캐리했죠. 네. 뭐 옆쪽으로 돌려가면서 마무리 생존을 위해서 후방 이동을 썼었기 때문에 네. 벗어날 만한 기술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 권혁우 입장에서도 마지막에 최성진 선수의 그 파천범균 오픈호이를 안 맞았다라면 충분히 올킬 각도 노려볼 수 있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게 맞아버리면서 영으로 갚아줬죠. 거의 뭐 믹사기 수준으로 체력을 네. 밝게 만들었죠. 네. 우리 부산 레드 응원하시는 분들의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3대1로 앞서 나갑니다. 특히 태그에도 좋은 모습 보였다는 그 의미가 있네요. 박진유가 대기하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하나 남은 권혁우 선수. 권혁우 선수가 그동안 역사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네. 오히려 이거를 또 이런 상황에서 링검사를 꺼내든다 하더라도 권혁우 선수는 굉장히 또 좋은 플레이 보여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세 번째 세트. 네. 역사. 역사. 역사로 나왔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참치. 네, 저번 경기에서도 역사 싱글 플레이가 한번 나왔죠. 그리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폼이 올라왔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근데 그 권혁우의 특징은 뭐냐면 약간 선수가 네거티브예요. 그래서 아 이거 좀 힘들겠는데 아 안 되겠는데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선수라서 아, 네. 그러면서 할 건 다 해요. 근데 그 옆에 원래 징징이 이건 아닙니다. 징징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네, 다 먹어요. 그렇죠. 욕도 다 먹고 워낙 세서 그래서 이 분위기를 봐야 권혁우가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걱정이긴 하네요. 네. 네. 자, 링과 역사 두 개의 캠프레스를 완벽하게 최정상급으로 소화하는 선수죠, 권혁우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성진 선수의 좀 가야 할 미래이기도 하고요. 네. 갈 길이 멀긴 하겠네요. 제2의 권혁우가 되나요? 네. 자, 그러면 낙천 선수 경기 준비됐습니다. 자, 다음 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확인하시죠. 다시 싱글입니다. 네, 권혁우가 경기 들어가기 전에 사실 분노를 들고 있었는데 카운터 중에 불굴로 바꿨습니다. 정말 암살자가 무한한 드리블을 시도할 텐데 네.
그걸 정말 꿋꿋하게 참고 그동안 권혁우 선수의 경기를 보면 아 이러다 그냥 지겠는데 라고 생각하다가 정말 한 번의 기회를 잡아서 몰아치거든요. 네. 이번에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 스타일. 황금참치 오늘. 전주의 은신까지 뺐다라는 얘기. 이거는 권혁우가 맘먹고 한번 뭐 기절이라도 한번 넣어준다? 그러기까지 한번 넣어준다? 캐치 이후에 마무리까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거의 뭐 그 비슷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리블을 계속 시도. 캐치? 네. 오, 잡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심플 돌아왔으니까는 박진우 입장에서는 뭐 굳이 뒤로 뺄 필요 없죠. 뒤, 아 이거 뒤, 네. 아 이거 돌고 있을 때 뒤 보기 진짜 어렵거든요. 아 됐네요. 네. 불굴까지 쓰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드리블이 시작돼요. 요즘 보면은 암살자들이 예전에 보여줬었던 일반적 연계기를 제외하고 갑자기 운영을 시작을 해가지고 상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나날 성공. 여기다가 지금 시한폭탄 심어놨기 때문에 코코 네. 길게 가져갈 네. 수 있겠어요. 기회 있을 때만 인파이터 계속 돕니다. 네. 한번 더 터주면서 탈출 각부 있다라는 거 연결 두고 드리블. 아 탈출 빼내는데 성공 박진우. 예측 진짜 좋아요. 네. 이제는 훨씬 더 마음 편하게 드리블을 시도할 수 있는 박진우가 됐습니다. 이대로 끌고만 가도 사실 박진우 입장에선 판정왕으로 또 되는 거거든요. 빙결제를 어떻게 피하느냐가 큰 숙제인데 아직까지는 아, 오늘은 저 차로 크게 누적되는데요. 이거 잘한 끝낼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이거 불굴도 네. 안 했고요. 아닙니다 이번에는요. 마무리 진수입니다. 끝났어요. 예. 담담하네요. 역시 박진우 뭐 큰 어떤 얼굴의 변화와 감정 변화 없이 그냥 깔끔하게 잡아내네요. 방친 것 같은데요 좀? 네. 뭐 예전보다 훨씬 세졌거든요. 네. 권혁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패배의 충격이 오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워낙 힘든 매치였고 박진우 선수가 이 역사전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월드 디스토리어가 같은 편에 있어서 그렇죠. 대역사전은 뭐 이런 거 들어온다 조심해라. 네. 이런 중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전영주 캐스터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훨씬 더 강해져서 돌아온 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운영이 조금 더 다양해졌다라는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요즘에 암살이 강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벌써 4강에만 암살이 들어있는 팀이 3팀이나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강력함이 한번 김영주도 못지 않겠습니다만 경기를 풀어가는 게 좀 확실히 다르게 달라요. 네, 오늘 황금 참치를 들고 왔는데 계속 냉동 참치 만들어주면서 뒤 계속 보고 뭐 난리 났죠. 네. 네. 권혁우마저 무너졌습니다. 확실히 암살자들이 무조건 나는 화력 담당이기 때문에 극딜을 넣어야 해 라고 좀 조급해하는 모습이 2016년에 암살자라면 네. 17년 들어서는 확실하게 이득 볼 때 보고 빠질 때 빠질 수 있는 그 기동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어요. 다시 김현규 대 한준호인가요? 네, 김현규의 시선의 방향은 그렇습니다만 네. 봐야겠죠. 아, 바닥에 오고 있는 한준호 머리 싸움에서 또 네. 먹고 들어갔어. 이것도 등 대고 앞에 마령 세워놓고 이러면 네, 김현규 지금 목 타요. 뒤에 있는 심판이 문 잠궈놔야 됩니다. 네. 네. 태그 매치 하기 싫어질 정도고. 아니, 어디서 뭐하다 온 거예요, 진짜. 우리 비무의 눈은 네, 형 인제너를 준수합니다. 네. 제가 김재학 해설이랑 비무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하다가 진짜 주먹 날아갈 뻔한 적 한두 번이 안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약간 좀 느껴요. 주술사 네. 굉장히 싫어요. 제가 판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공수에 뭐 알아서 하는데 비무인데 그렇지 않아요? 뭐. 그만큼 당신들이 비무인이에요? 그만큼 직원이랑 해설자 아니에요? 그만큼 선수는 안 그래요? 네. 굉장히 상대방을 짜증나게 하는 플레이를 잘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네. 벌써 저, 여유가 보이니까 우승 뒤에는 내가 어떻게 괴롭힐까에 대한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에 대해서 김신경이 뭔가 좀 코멘트를 해줄 수 없나요? 어떻게 하라고? 김신경 선수도 암살자 어느 정도 할 줄은 알기 때문에 아 글쎄요. 근데 이게 원칙적으로 기술의 장점이라고 뭐. 아, 그렇습니다. 빼낼 방법이 거의 없어요. 네, 나날로 어떻게 위치를 바꾸거나 해줘야 되는데 마령을 세워놓다 보니까 네.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 방탄부에 튕기기까지 있기 때문에 또 더욱 부담돼요. 네. 깜짝 공간을 막 이리 뻗, 팔도 접고 뭐 다리도 뻗고 있는데 뭐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어떨지 피네타와 DC부단 레디에 이어지는 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입니다. 경기 보시죠.
시작하자마자부터 뭐 양쪽 다 벽으로 달려가고 있고요. 기공 입장에선 저래주면 땡큐긴 한데 아, 뭐 그렇죠. 벽에 넣고 없어요. 때리는 콤보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번엔 또 반대로 하고 있어요. 경계백이 맞추긴 아닌데는 위치 그냥 바꿔버렸죠. 마령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치환이 있어서 뭐 적극적으로 공격해봐야 이득은 어차피 못 보고요. 차라리 아 근데 거리가 아 공중 콤보 이어갈 수 있죠. 네. 그리고 본인이 탈출기 빠진 것도 역시 뭐 시간 내고 계속 뭐 돌려주면서 이득 볼 거 다 보고 있는 것이고요. 마령 사라지고 나서 보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오히려 아무것도 없어요. 네. 오. 2타 못 띄워도 1피 네. 한 번에 코모만으로 네. 이렇게 이제 한준호 선수 우주방어 들어가죠. 네. 계속 뒤에 세워놓고 야, 뭐냐 자 옆으로 자 여기서 그래도 이번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전에 아 근데 뒤를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아이고 계속 그냥 등만 안고 다운 저도 상관없거든요. 네. 한준호 훈제 되겠어요 옆에 때 빼냈어요? 뒤 계속 찔러 탈출 있어야죠. 그러나 항마진으로 다시 타겟팅 교란 시켜주고요. 또 시간 벌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김영규 입장에선 그래도 좋은 상황인 것은 김영규 선수는 탈출기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네. 강탈만 안 맞으면 되거든요. 연막 굉장히 위험했어요. 네. 마령으로 한번 견제를 해보겠다.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아까와는 다릅니다. 네. 그래도 탈출기가 지금 나름 위에 왔다 갔다 하죠. 이제 마음이 급해요. 순간적으로 지금 탈기 잡혔는데요. 도발한다. 이 정도면 거의 꺼내는 수준이요. 상대방에게 도발을. 잘 받아주네요. 잘했다. 사실 문파 대전에서도 같이 뭐 뒤에 커맨더를 있기도 했었고. 기본적으로 친하니까 이야. 아 네. 꺼내냈어요. 네, 이번엔 다르다. 저 형 잘하네 스스로. 네. 어떻게 꺼내니? 뭐가 다른 거였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마령의 위치가 본인과 근처에 있지 않았고요. 호출로 보통 이제 당겨오거나 명령을 통해서 상대방에 붙이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탈출을 사용했는데도 탈출을 사용했을 때 뒤쪽으로 빠지면서 위치의 변화가 별로 없었죠. 자,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양쪽 다 비슷비슷한 네. 상황이 되어버렸고 생존기가 특히나 없는 주술사가 이렇게 되면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효력을 제대로 했습니다. 꺼내내면 주술도 그렇죠. 네, 위험합니다. 네. 한 번만 꺼내면 네. 꺼내졌고 김영규가 승리를 가져갔죠.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4-2까지 만들어놨고요. 지식단은 앞선 1경기와 같은 예로 이기면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남은 경기가 태그라는 것도 굉장히 또 상황이 좋고요. 네. 쿠데타는 이제 남은 경기를 다 이겨야 됩니다. 끝까지 몰고가 다 이겨야 됩니다. 자, 이제 6세트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태그 시작. 이번 경기 때문에 떨어지고 붙고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승자조에 가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좋기 때문에 그럼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네. 이기면 부산블루, 지면 GPM과 내일 바로 경기를 하게 됩니다. GPM도 만만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떨어지고 싶지 않을 거고요. 그렇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프로대간의 경기이기 때문에 3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를 확보하느냐가 동기부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죠. 최소 3위 확보, 천만 원 이상 확정이 됩니다. 네. 과연 쿠데타, 쿠데타 같은 상황입니다. 6-7세트 잡아내면서 승점 5점 먹고 뒤집으면요 그것이 가능할지 아니면 G10단 축경기 한 경기 잡으면 바로 이기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어가지 가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세트 태그 다시 한번 주주전이 펼쳐졌고요. 한준호가 생각보다 잘했기 때문에 앞선 태그는 승리로 가져갔고요. 그렇습니다. 아까와 같이 김신겸 선수를 다시 한번 몰아낼 수 있다면 정말 실력이 집중되는 거죠. 네. 한재욱 역은
아니고요. 뭐 양쪽 다 난이 뭐 다 들어왔는데 시계바늘이 그냥 뭐 보호 이거 뭐 아 시간 내고 돌려놓고 보호 네. 계속 쓰면 되니까요. 스트레치는 한마진 서로가 같이 돌렸고 시간 내고 같이 돌리고 그다음에 보호부 같이 어이고 어 이거 연계되나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최성재 선수가 세이브 이상의 뭔가를 보여준다라면 그렇죠? 좋았을 텐데 확실히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아쉬워요. 권혁우는 그게 되긴 하거든요. 네. 어 이것도 위험하시. 아 빠졌고요. 최성진 선수가 나왔죠. 근데 이미 많이 달아있고 더 많이 생명 받고 있어요. 덴지. 네. 어, 좀 빨리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근데 최성진 입장에서는 계속 플레이할 가능성도 있어요. 뭐 탈기가 막. 빠졌다거나 상대가 마령을 방금 소환했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을 조금 더 시간을 좀 더 벌어주면서 마령이 없어지는 타이밍을 좀 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어차피 그 이후에는 항마진이 깔릴 텐데 그 항마진 예 깔렸죠? 항마진이 깔리고 나서의 그 다음을 어떻게 지금 위험한 아 이거 위험해요! 어, 아 이거 세이브가 되나요? 어 세이브 됐어요. 괜히 버티다가 끊길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자신 없으면. 그리고 김신겸은 지금 바꿀 생각이 없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본인 탈출기 있겠다. 8초 남았는데 굳이 강제... 어, 그렇다면 10초 후에, 5초 후에 이제 강제 교체가 되는데 네. 은신 상태에서 나오는 적 저격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자, 나온 게 권혁우면 돌고부터! 이거 돌고 시작! 그렇죠, 돌고 시작. 불안하니까 돌아야죠. 네. 오, 양 팀 진짜 힘들게 하네요. 네. 김신겸이 두 명을 그룹의 상태까지 몰아놓고서 교체 빠졌습니다. 네. 캐치? 야. 확실히 이런 예리함이 민검사에겐 많이 필요해요. 네. 나날도 실패했고요. 지금 뒤구 캐치 이후에 둔주까지 빼낸 입장에서 권혁우 입장에서 뒤로 뺄 이유가 전혀 없고요. 어, 흑공 아, 이건 아프네요. 탈출기 빼냈죠? 네. 자, 암암전. 어, 그런데 지금 좀 네. 급하게 불려나왔는지 어, 둔주에서 그러네요? 없거든요? 투지 발산이에요? 이러면, 그러니까 뭐 본인이 원했을 수도 있는데. 아, 이, 네. 이거는 너무 공격적이라서 완전 양날의 검이거든요. 거기다가 네. 약간 안 좋은 한 55대 45 중에 45로 안 좋은 투발. 박지 네. 선수 감 잡고 어 왜 둔주 안 깔지? 이거 설마 하고 지금 이상하다. 다가가니까 이상하다. 빠졌습니다. 아 요거 레코드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합니다. 급하게 불려나왔거든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 김신겸 선수를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는다라면 굉장히 좋죠 팀에는. 공주 콤보 괜찮고요. 체력 방패 빨리 구해. 확실히 세이브에는 특화되어 있어요. 최성진 선수 나와서 회오리만 이상은 뭐 네. 하나만 더 하면 되거든요. 어려운 이야기네요. 네, 앞경기를 마무리를 짓긴 했습니다만 상대에서 김영규 전사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게 김신겸 선수가 교체를 하나도 안 썼는데 죽었고 그렇습니다. 난입도 하나도 안 썼는데 죽었다는 게 큰 거예요. 엄청 많은 자원이 증발했어요. 네. 네. 뭐 김신겸이 전사고 예. 자원뿐만이 아니라 주술사는 공격적인 부분 혹은 아군의 탈출기를 다시 한번 쿨타임을 리셋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권혁우 네. 운영이 안 돼요. 운영이 무조건 못 구해줍니다. 네 운영하기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아 근데 만나는 또 한준호네요. 아까 싱글 때부터 계속 네. 한준호 선수랑은 악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거 기절까지 걸렸으면 어쩔 수 없이 은신 쓸 수밖에 없고 이제는 그로기가 아니라 기절 한번 더 들어가면 이거 권혁우가 못 나오는 상황에서 김현우가 잘하면 이거 죽을 수 있습니다. 이거 네. 체력 이 정도 돼도요. 공격기 잘 잡고 있어요. 네. 네. 하지만 박진유가 나온다라면 못 버티죠. 그리고 본인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역으로 바꿔주면서 본인이 난입 한번 사용할 수 있는 타이밍 맞춰줬는데 아 자신감 있습니다. 홍문호이 들어갔거든요. 한 번 긁어주고 탈출기 무조건 빼냅니다. 네 홍문호이와 탈출기는 좀 바꿔주는 네. 셈이죠. 상대 한 명이 없고 게이지도 많고 포인트도 많지 않아요. 거기다 김신겸의 아 1대1로 난이 맞바꾼 네. 다음에 그렇죠. 어? 심지어 맞바꾼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네. 이게 만약에 흑공을 했다던가 혹은 상대방 계속해서 쥐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추가타가 들어갔다라면 얘기가 달랐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손에만 계속 보고 있어요. 네. 손에만 쿠데타가. 어, 이제는 아무것도 다 제로예요. 시간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것 같고요. 마영세! 아이고 2타 안 들어갔어요. 아, 공중 콤보를 좀 더 길게 가져가줬더라면 네. 좋았을 텐데 남은 아, 거미줄로 묶어놨더라면 좀 히트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그래서 공중 콤보를 이어갈 때 이 암살자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렇죠. 착착착! 한준호 네 KO 한 번 더 네. 팀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한준호 선수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거 안타까운 올킬로버 뭐냐고 그래도 생명력은 많거든요. 네. 홍문호이도 곧 돌아올 것 같긴 하고요. 그런데 탈출이 없어요. 기절 걸리면 죽습니다, 이거.
거기다가 나올 공으로부터 게... 뭔가 시작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한준호 선수가 또 노련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지는 않죠. 아 방탄이 진짜 이거 끝나면 체력할 수 있어요. 네. 피니쉬 파이널까지 가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끝내버렸네요. 수척 체력까지 사용해주면서 늘 수 있는 뭐 어차피 안정적으로 해도 경기는 마무리가 되지만 공격적으로 그냥 빨리 끊어내는 게 본인들의 기세를 이어가는 데는 뭐 좋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야, 태그 완전 중복이네요, 진짜. 확실히 쿠데타가 태그 매치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워낙 평소부터 끈끈하게 알고 지내던 친하던 이 지심산 레드의 팀워크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7세트까지 가게 됐죠? 어쨌든 네. 누가 이기든 7세트. 아니. 지금 지심산 레드가 이겼기 때문에 6대2로 아, 네. 경기 끝났죠. 네. 그것도 진짜 태국의 비중이 그러니까 7세트로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거듭 말씀드렸는데 1경기 2경기는 맞죠? 기단이 다 이겼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승자조에서 GC부산 결승 진출한 네. 거네요, 한 팀은? 그렇습니다. 네. 한 팀은 무조건 결승에서 기다리고 네. 이렇게 되면 가장 사실 배가 아픈 거는 CSH죠. 원래 GC부산의 3명 중에 이제 2명이 CSH로 아, 이제 새로 나왔다가 최석진만 현재 가장 좋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수장으로서요. 솔직히 최석진 버스 탄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 이 정도면 버스 타던 선수 팀만 선수만 남았는데 이 정도면 버스를 운전을 못했어도 사준격은 됐습니다. 아, 네. 이렇게 되면 사장님이 사주 아, 버스를 사주까지는 됐습니다. 기사가 그냥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